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성화 아주 그냥 감기가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유행을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독감을 꼭 맞고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띠 양력 11월 나이별 총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개띠분들은 참 역약하죠. 아주 머리도 좋으시고 또 고지식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약간 게을르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2년생 임술생 아주 먹고 놀고 쓰기 좋고 하시는 분들이 개띠들입니다. 낭만적이죠. 낭만적. 낭만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선비라고 부르실 수가 있죠. 남자분들은 선비. 이 11월달 운세는 임술생의 43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약주를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43살 개띠분들. 그 전에 뭐 몇 살에 31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도 진짜 개띠분들은 진짜 이 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너무 약주를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폭염은 하지 말아라. 조금씩은 드셔도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하는 일에 정확성이 보인다. 11월 달에는 정확성, 뭔가 뚜렷하게 보였다는 얘기죠. 해결이 된다. 뭔가가 해결이 다 딱딱딱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무원인데 승진을 해야 돼. 벌써 이거 나왔습니다. 승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벌써 11월 달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영업, 사업, 장사,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수, 집에 이동수는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이사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이동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11월 달에. 70년 경술생 55세. 이분들 참 좋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분들 사주가 강하고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주가 높다. 팔자가 세다. 이런 거 여자는 팔자가 세고 남자는 사주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갑진년 11월 달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별하고 이별하신 분들은 좋은 인연 배필을 만나서 갈 수 있는 시기고 꽃길만 걸어라. 행복하다. 행복이 꿀처럼 그냥 뚝뚝뚝 떨어진다. 만사대기하다. 근데 이제 직장에서 조금 구설이 있다. 낭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설 있고 낭설 있는 것은 내가 소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그래서 내가 행복을 추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고지식한 방식을 바꾸어서 다시 새로 이렇게 인생을 계획처럼 쫙 살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1월 달에. 근데 너무 행복하다 보면은 뭐가 호사마사가 딱 들어와요. 방해꾼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만 잘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5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술생. 이분들 굉장히 좋죠. 고생 많이 했다가 이제 튀기 시작합니다. 올해서부터 뚝뚝뚝뚝뚝뚝뚝뚝뚝 튀기 시작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 이제 너무 좋으니까 해결이 다 되잖아. 우리는 인간이잖아. 해결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니까 그 해결이 돼야지만이 또 어떤 일을 또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묵어뒀던 때를 다 벗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무술생 67세 새로 새덕을 입을 시기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다가 이런 분들이 11월 달에 굉장히 좋잖아요. 올해 한 해도 좋지만 11월 달에 더욱더욱 좋죠.
그러면서 무언가가 조금 이렇게 절대로 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어?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딱 할 때가,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이 성준이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대들보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들보신이 10년간 갑니다. 10년간. 문서, 재물, 금전, 건강. 이게 10년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왔는데 안 받았다. 없어진 돈이 소멸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 맞이를 하는 거예요. 내 걸로 대들보신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꼭 받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을 짓고 막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상가를 짓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네, 이 성주운을 특히 더더욱 특히 받아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46년생 병술생 79세. 79세 굉장히 지금 9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힘이 드시는 분도 있고 질병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은 본인도 볼 수 있지만 자손들이 볼 수도 있고 주위의 형제이신 분들이 볼 수도 있고 네, 선후배 관계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올해 굉장히 11월 달에 굉장히 11월, 12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꼭 대수대명을 꼭 치고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상문이 꼈습니다. 상문. 날상문, 월상문, 진상문이 사자가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수대명을 꼭 치십시오. 치고 가세요. 어떤 방법이라도 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100세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들었습니다. 120세 되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쁜 거는 치고 가야지 120까지 사시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에는 호상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지인이 100세, 부모님이 100세, 딱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호상이에요. 근데도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건강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은 아무리 건강했던 분들도 이제 병이 탁 치고 들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다. 그래서 대수대명을 친다. 대수대명을 뭐냐? 나 대신 죽게 하는 것을 대수대명이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거를 어떠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아니면 북어라든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아퍼라. 내 대신해서 죽어라. 내 대신해서 없어져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수대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꼭 이렇게 나쁠 때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띠 11월달 양력 내 나이별 총운세를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